네, 총선 격전지 가운데 리턴 매치가 벌어지는 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. 그 가운데 경기도 이천도 있습니다. 오늘은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 후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찌감치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되셨습니다. 그만큼 고민할 게 없다. 경쟁력 있는 후보다. 당에서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깨도 무거우시겠어요? 어떻습니까? 예, 뭐 과찬인 부분이 있고요. 또 당원분들의 응원하고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천에서 승리를 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51석을 한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네.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. 꼭 승리해서 우리 당원분들, 지지자분들께 보답드리고 또 좋은 정치를 해서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천은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단독 선거구가 됐고, 또그 뒤로는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이 계속 국회의원 당선이 된 그런 지역인데, 뭐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 이런 평가죠.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시면 어떠신지, 또 이천 시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네. 잘 아시겠지만 유권자들의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뭐, 2010년도부터 이제 시민분들을 정치를 통해서 만나게 네. 되는데, 사실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좀 험한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지만, 지금은 또 자주도 배웠었고, 요즘에 또 선거운동차 이렇게 뵈면은, 시장할 때그 기억이 나서 그러신지, 시장할 때참 열심히 했다, 기억하고 있고, 또 마을마다 다 다니면서, 그렇게 마을 수건 사업 해결해 줬던 시장이 또 있었냐? 힘내라.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예, 용기 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. 네, 실제로 이천시장으로 일하신 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 될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역을 위해서 지자체 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? 어떤 차이가 있을까?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은 똑같은데 국회의원이 뭘할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예, 기본적으로 지자체 장은 지역의 숙제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께 봉사를 한다고 보고요. 또 국회의원은 지역의 숙제보다는 국가 전체의 숙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또 국가 전체의 숙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숙제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또 지자체 장이 또 설계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과정에 지자체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결국은 국토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이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천 선거 때문에 나온 공약이 바로 중첩 규제 해소입니다. 상당히 중첩 규제 때문에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인데, 뭐 지선 총선을 막론하고 나오는 그런 공약 제시거든요. 또 대선 때마다 후보들도 이 지역에 오면 맞습니다. 예. 규제 풀겠다, 규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선거 때마다 뭐 지자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선 후보든 그렇게 단골 공약으로 거는 것은 네. 그 지역 유권자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예, 그렇게 건다고 보고요. 그러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것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는 설득력을 갖지만 결국 전 국민에 대해서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니까 다른 국회의원을 설득시킬 수 없고 동의를 못 받으니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예,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